예전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그 MH에 대한 후보는 환경 적응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죠. 저 설문조사를 했다는 건 미국에서도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었다는 그렇죠. 반증인 것 같은데요, 그죠? 아마 결과를 봐도 이제 그런 부분이 네. 설명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14년 이제 레만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던 내용이고요. 조사를 이제 보시는 것처럼 MH 양성농장 이제 대표자 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총 모든 수가 96만 두 정도 됩니다. 이제 거의 30개 농장이 우리나라 전체 모든 수 정도가 저체네요, 되고요. 그죠? 근데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는 이제 후보돈을 며칠형에 환경 적응을 하느냐, 여기에서 대부분의 농장들이 141년 이후에 이제 노출 그 환경 적응을 하는 걸로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환경 적응 방법을 보면은 실제로 이제 자연 노출한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오히려 이제 백신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농장이 30 농장 중에서 이제 28개 농장으로 나타나고요. 대다수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만 해도 이런 이제 이슈가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장에 이런 후보돈 MH에 대한 후보돈 환경 적응 절차를 이제 뭐 이제 막 고민하기 시작했던 시기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요뭐 오수이사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요 같은 설문조사를 한국에서도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쵸, 저희가 함께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한 33개, 32개 농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이게 비교를 해보면은 좀 나름대로 좀 흥미로운데, 저희가 이제 미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상당 그래도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한 후보돈 환경 적응을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론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그렇죠.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해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하고 비교를 하면은 한국도 의외였던 건 요거죠. 이제 음성 농장을 받는다라고 대답한 농장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네, 한 저희도 22%. 사실 하고 굉장히 네. 놀랬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생각보다 MH 음성 음성 종돈들이 생각보다 꽤 있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음성 후보돈을 도입한다는 농장들이 꽤 있었고, 그리고 141년 이후에 환경 적응을 한다라고 하는 대답한 농장이 대다수였죠. 그렇죠. 네, 대다수였고, 미국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반 이상은 이제 141년 백사수. 이후에 후보돈 환경 적응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자연 노출이나 이런 자체 MH균을 이용해서 후보돈 환경 적응을 한다라고 답변을 한 농장이 우리나라는 이제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농장이 우리나라는 72%. 근데 미국이나 스페인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60%, 62%. 그러니까 대부분은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제 백신을 사용을 하는 농장들이 이제 많이 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로 얘기하면은 이 MH에 대한 노출을 할 우리가 노출을 고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후보 음성 돼지들을 충분하게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출을 해야 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상대적으로 PRLS 같은 경우는 좀더 용이하죠. 뭐 쉽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도태모돈을 하든 아니면 뭐 환돈 이유 자동차의 환돈을 이용하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실제 뭐 백신 이외에도 자연 노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도 PRLS는 전파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후보돈들을 노출을 할때 그래도 상당히 용이하게 노출이 그렇죠. 돼요. 양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많이 네. 나오니까 빨리 그죠? 배설 양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편하게 노출을 할 수가 있는데 반해서 MH에 대한 노출을 하는데 얼만큼의 양성돼지가 필요한지를 이 미네소타 대학에서 연구를 해봤거든요. 연구를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4마리의 양성 후보돈을 노출을 하려고 하면은 6마리의 아 이게 4마리의 음성 후보돈을 노출을 하려고 하면은 6마리의 양성돼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물론 이제 4주 이내에 우리가 노출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돼지죠. 순치가 아닌 거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자연 노출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40마리 후보돈을 노출을 하려고 하면은 60마리의 양성돼지하고 같이 이제 사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도 우리가 MH 자돈을 가지고 뭐한 71형 자돈을 가지고 MH를 노출을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돼지를 잘 사육하려고 하면 올인올아웃을 하는 걸 권장을 하잖아요. 근데 MH에 대한 노출을 하려고 하면은 연속 사육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이런 이완 그 간염 전파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연마리의 돼지로 노출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앞서 있는 양성돼지들하고 뒤에 들어온 음성돼지들하고 계속해서 노출을 할수 있도록 연속사육을 해야지 이 노출이 충분하게 될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연노출이라는 부분이 MH 부분에서 쉽지 않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